안녕하세요. 재활 트레이너 조현우 멘토입니다. 2월 10일 저는 테니스를 치던 도중 뒤에서 굴러오는 공을 밟고 넘어져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MRI 촬영 결과 정거비인대 완전 파열 및 견혈골절, 그리고 종비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수술로 재활 운동을 진행하였고, 정확히 다치고 나서 6주 만에 다시 테니스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재활 운동 과정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는데 200여 개 이상의 댓글과 온라인 및 전화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스팅에는 정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댓글 중에는 병원에서는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혹은 병원에서 통깁스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몇 주가 지나도 혹은 몇 달이 지나도 붓기와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는데요. 제가 블로그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뭐 각도 운동만 하세요, 뭐 걸으세요, 쉬세요, 2주 뒤에 혹은 한 달 뒤에 볼게요 등 수술 후 혹은 부상 후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병원은 증상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을 하며 필요시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전되지 않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발목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관리 방법이나 재활운동 처방이 가능한 재활센터, 재활트레이너에게 관리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막 이완은 발목 손상으로 위축된 주변 근육들을 풀어주어 발목의 통증 감소와 빠른 회복, 원활한 재활운동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처음 풀어줄 근육은 정경골근입니다. 두 팔로 바닥을 지지하고 체중을 실어 해당 부위를 풀어줍니다. 폼롤러를 이동하여 정경골근의 아래쪽과 장지신근, 장무지신근 부위도 풀어줍니다. 두 팔로 무릎과 발목을 지지해 체중을 실어 풀어줍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반대쪽 발로 하중을 부하하여 풀어줍니다. 푸는 발목에는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며 폼롤러를 조정하며 구간구간 잘 풀어줍니다. 좌우 방향으로도 풀어줍니다. 다음으로 풀어줄 근육은 대퇴근막장근과 장경인대입니다. 풀어야 할 구간이 넓어 상, 중, 하 구간으로 나누어 풀어줍니다. 윗부분은 튀어나온 골반뼈 바로 옆에 폼롤러를 위치시키고 앞뒤로 풀어줍니다. 중간 부분과 아랫부분은 팔을 펴서 지지하고 폼롤러를 상, 하 방향으로 이동하며 풀어줍니다. 엉덩이가 뒤로 빠지거나 허벅지가 돌아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다음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마지막으로 비골근입니다. 손으로 좌우 혹은 지그시 눌러줍니다.
얼음찜질은 운동 후 혹은 활동 후 10에서 15분 정도 실시해 줍니다. 손상 초기에는 부종과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상도 함께 실시합니다.